타이베이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가면 나타나는 야류는 원래 작은 어촌이었지만 아름다운 해안과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만들어낸 멋진 풍경 때문에 대만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해수면 위로 솟아올라 만들어진 지형인 야류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언덕을 등진 바닷거북이처럼 보입니다. 대만은 섬나라라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 대만 북부 해안은 남과 쇄변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야류 풍경구에서는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예술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제멋대로 해안에 흩어져 있는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쪽빛처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늘어선 신기한 모양의 바위들을 보고 있으면 초현실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암괴석들은 각각 생김새를 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바위들을 만나볼까요? 야류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바위,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여왕머리 바위입니다. 이 여왕머리 바위는 옆에서 본 모습이 고대 이집트의 왕비인 네페르티티의 두상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좀 닮았나요? 보시다시피 이 주변에는 여왕님을 아뢰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목이 가늘어야 미인이라고 했나요? 목 가늘기로만 따지면 이 여왕님은 세계 제1의 미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는 목에서 느껴지는 우아함과 여왕의 옆모습처럼 보이는 위엄 있는 자태는 야류를 대표합니다. 요즘은 새로 발견된 공주머리 바위가 여왕머리 바위의 인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바위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최근 중국과 대만의 교류가 활발해져 중국 본토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야류를 찾아오는데요. 중국에도 많은 관광지를 뒤로하고 야류를 찾아온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这个地方以前老早以前在图片上看到，最典型的一个女皇，女王头像，所以到地质公园来我们首先得奔这里来看女王头像，挺好。看见这么多美丽的景色，觉得非常的壮观。 大自然真的鬼斧神工，有时间的话，我会带着我的女儿再次过来。 와보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게 많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왔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와서 체험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 많이 신는 슬리퍼 한 짝이 여기 있네요. 대만 사람들은 이 바위가 하늘에 사는 선녀가 신고 내려왔다가 남기고 간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선녀 신발 바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말 그럴듯해 보이죠? 정신없이 바위들을 구경하다 보니 다리와 발이 아파왔는데요. 이 피로를 한 번에 싹 날려버릴 곳을 찾아 야류 옆에 있는 진산을 찾았습니다. 진산에 있는 온천들은 규모가 작지만 좋은 온천수로 청나라 때부터 유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간 온천에는 다양한 온도의 탕들이 모여 있어 옮겨 다니면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에 온천을 하니까 야외 온천을 하니까 너무 피곤이 다 없어지고 좋습니다. 대만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온천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대만 사람들은 벗은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특히 야외 온천을 할 때는 반드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깜빡 잊고 수영복을 안 가져왔지 뭐예요. 할 수 없이 열탕에 발만 담궜는데요. 피로가 순식간에 싹 가셨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대만섬은 지열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전국 곳곳에 많은 온천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진산온천은 대만 북부 해안에 있는 유명한 온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온천은 특히 제 옆으로 보이다시피 양명산이 있고 제 뒤로는 멀리 바다가 보여서 온천을 하는 동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합니다.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 빗속에서 온천을 하는 이 느낌도 색다르고 참 좋습니다. 산속 온천에서 사락사락 내리는 이슬비를 맞으며 족욕을 하니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여유도 대만에서 발견한 색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